오늘은 어디 가고 계십니까? 아, 블루바로. 성수역 1번 출구에서 바로 나가면은 블루보틀이 있습니다. 블루보틀이 오픈한 지 한 1년 넘었나? 다행히 추워서 그런지 사람도 없고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빈집털이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여기 줄이 이렇게 서서 있는데 사람이 통제하고 한명 빼고 smells wonderful. 성수동 바이브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콘크리트 디자인 인테리어는 너무 한국적이고. 근데 또 성수동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콘크리트를 했다고 하더라고. 오, 이거 들어와. 우리나라도 있구나, 이제. 주전자하고 4만 5천 원. 자리는 없어 보인다. 저쪽에도 있어, 자리. 아, 네? 블랙트는 헤이즈밸리라는 묵직하고 다크한 느낌의 원초 사용하고 있고요. 네. 시크로비지는 저희 곤드라스라는 밝고 부드러운 느낌의 원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 돼? 3만 원. 2만 원. 어, 이거 귀엽다. 11만 원? 연구원에다 올리면 하겠지. 저 안에서 커피 연구원. 그러게? 아, 뭐, 저기에서요. 아니, 쟁반이 없네. 되게 특이하다. 제가 따라갈게요. 이러면서 따라가고. 에스프레소 양이 굉장히 많네. 이것은 소주가 아니라 우리 뭔가 아주 소주 샷글라스 같은 경우. 물로 입을 한번 해볼까요? 물이 아니라 탄산. 아, 그것도 에스프레소에 맞아. 이탈리아의 맥도날드의 에스프레소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맞아, 장난 아니야. 엄청 시고 고소함이 거의 없어. 진짜 시큰 맛이 나. 쓴 게 아니라 신데. 블루보틀이 되게 신 커피잖아. 산미가 강하잖아. 에스프레소도 엄청 산미가 강해. 엄청 시다.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에스프레소랑 완전 처음이 달라. 여기에 완전히 그 싱글 오리진의 에키스지. 그러네. 맛없다, 맛없어. 자, 와이파이를 한번 쳐보시겠습니다. 왜죠? 전형적으로 블루보틀은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는 걸 입니다. 컴퓨터 콘센트도 제공하나 봐. 대박이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블루보틀 모델이 과연 성공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카공족의 횡포르가 넘쳐나잖아. 근데 주변을 둘러보면은 카공족은 없는 것 같아, 확실히. 그런 점도 상당히 애플과 흡사하네. 커피계의 애플. 화장실이, 화장실이 무슨 공장 같듯이. 오늘의 수학은 화장실이네. 한 번도 안 가봤었는데 화장실이 되게 넓고 좋다. 저 스피커는 블루보틀만 있다? 아, 그렇게 유명한 스피커인가? 성수동 공장 바이브 잘 살린 성수동 매장입니다. 블루보틀 넣었습니까? 네. 아주 비싼 커피를 드시고 오셨습니다. 화장실이 훌륭했어. 와, 여기 나무마다 세 둥지가 하나씩 있어. 아, 너무 예뻐. 나는 그 에스프레소를 마심으로써 블루보틀의 산미가 강하구나라는 걸 지금 그치, 에스프레소 잘 마셔본 것 같아. 커피 브랜드의 특징을 에스프레소를 마시면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지. 라임을 먹는 듯한 느낌. 시큼하니까. 아주 시큼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이것도 같이 넣어줘? 어? 이것도 같이 넣어줘. 오, 진짜 멋있다.